오늘 이슈는 소주값, 성범죄 감형, A형 간염입니다. 아, 피곤한 퇴근길 집 앞에서 소맥 한 잔 크으 하면 피로가 싹 가시잖아요. 근데 이제 술 마시다가 빈털 터질지도 몰라요. 바로 내일부터 소주값이 오른답니다.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후레쉬랑 오리지널을 65.5원 올린대요. 평소 몇십 원 뭐야 싶지만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1,000원 정도 올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소주 한 병에 5,000원, 두 병에 10,000원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, 소주는 원래 가볍게 딱 한 잔 하는 맛에 마시는 건데. 주류업계에서는 보통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 같이 인상하는 게 관행이래요. 예전에도 참이슬이 오르면 처음처럼이 따라서 올랐죠.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? 한 지역의 소주 업체는 서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하면서 가격을 안 올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. 다른 지역 소주 업체들도 올릴까 말까 눈치 보고 있대요. 에휴,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이제는 소주는 집에서만 마셔야 할까 봐요. 최근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 단체에 기부금을 내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었대요. 어? 좋은 현상이네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감형 때문이라는 거예요. 1년 가까이 지나서 본인이 했던 후원금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유냐고 했더니 이렇게 후원금을 내면 감경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감경 못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.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이곳에 너도 나도 기부하는 거래요. 법원에서 한 성범죄자의 여성단체 기부 내역을 반성의 증거로 인정해서 감형한 사례가 알려지자 이 방법이 일종의 감형 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걸 팁이라고 해서 공유하는 곳 대체 어디냐고요? 성범죄 재판 전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거든요. 해당 단체에서는 이 같은 기부를 일체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고 있지만 성범죄자들은 몰래 돈을 입금하는 등 혼신의 기부를 이용하고 있나 봐요. 아, 이거 진짜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? 날씨 풀렸다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. A형 간염 발병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. 특히 신고된 환자 10명 중 7명이 3, 40대고요. 항체를 가진 20대는 10명 중 단 한 명밖에 없대요.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데요. 한 음식에 숟가락을 같이 넣어 먹는다거나 술잔 돌리고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 대소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어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식사 전에는 손을 꼭 씻으셔야 돼요. 증상은 이거 감기 아니야? 라고 할 만큼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자연 치유될 수도 있지만요. 심한 경우에는 급성 간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게다가 잠복기가 길고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에요.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6개월에서 18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맞으시면 되고요. 1회 접종 비용은 6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갑니다. 어, 주사 맞는 것도 무서운데 왜 이렇게 비싸 싶지만 그래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예방접종 꼭 하러 가자고요. 여러분, 저도 무섭지만 A형 간염 접종 꼭 하러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하시고요. 내일 봐요.